하쿠나 마타타. 정말 멋진 말이지. 하쿠나 마타타. 3분 내주는 말씀.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. 욕심 버리면 즐거워요. 하쿠나 마타타. 하쿠나 마타타? 그래, 그게 우리의 신조야. 신조가 뭔데? 아니야, 그냥 문자 좀 쓴 거야. 좋아! 하! 이 여섯 글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. 맞아, 품바 얘기해줄게.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기분이 어떠니? 감동적인 얘기지. 어린 품바의 방귀 냄새 지독해서 모든 동물들이 물 마시다 도망갔지. 내가 미련해 보여도 사실은 예민하고 어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. 난 그 뒤로 항상 네 곁에 있잖아. 어우, 창피해. 그래, 많이 창피했을 거야.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. 이 이름 어때? 랩? 나는 너무 실망해서 나 항상 우울할 때 나를 말려줄 거야. 아, 천만의 말씀, 넌 정말 못 말려. 하쿠나 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. 하쿠나 마타타 끝내주는 말.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. 예, 몰라. 욕심 버리면 즐거워요. 하쿠나 마타타. 그만 부르라고 해. 이젠 평범까지 하네. 이건 정말 악몽이야.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.